깜빡 속았지롱.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자 이람, 그럼 시작한다. 이람과 똑같아져라. 백길 차. 고마워 이람. 맞지? 변신 대성공. 시어공주님,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으십니까? 표정이 어둡습니다. 신경 쓰이는 게 있어서. 네? 아니, 무엇이 공주님의 마음을 신경 쓰게 합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이 이랑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아, 이랑, 혹시 혼세마왕에 대해서 잘 알아? 혼세마왕이라면 대마왕의 부하로 알고 있습니다만, 갑자기 그자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인간계에 내려갔을 때 그자와 마주쳤었어. 분명 처음 보는데 어딘가 낯이 익은 느낌이었어. 마치 나를 아는 사람처럼. 할바마마께 한번 여쭤볼까? 큰일 날 소리 하십니다. 공주님께서 천자 요대까지 갖고 마음대로 인간계에 내려가신 일로 아직 화가 안 풀리셨는데, 거기다가 혼세마왕이라니요. 괜한 일로 꾸중 듣지 마십시오. 그렇겠지? 다녀왔습니다! 수고했다, 얘들아. 삼장, 조금만 참아. 이제 네 번째 천자탄까지 얻었다고. 곧 마귀마 마법도 치료할 수 있을 거야. 너무들 수고 많았어. 다들 애썼구나. 이제 남은 천자탄도 하나뿐이야. 마지막 천자탄도 문제없다고요? 지식의 샘에서 활약한 것 이상으로 마지막 천자탄도 반드시 찾아올 테니 맡겨주세요. 오호라, 무슨 활약을 얼마나 했길래 그런 말을 하실까나 동자씨. 킹드래곤의 유혹에 퐁당. 왜 이래? 알면서 뭘 한다는 말인지. 이것들을 진짜. 저희 모험담이 좀 길어서요. 상관의 명령이다. 어서 비켜서라. 공주마마의 부름을 받고 왔다고 몇 번을 말해야 되나? 죄송하오나, 공주마마의 명보다 옥황상제폐하의 명이 우선입니다. 옥황상제폐하의 명이시라고? 무슨 소리냐? 옥황상제폐하께서 장군님과 공주마마가 만나지 못하게 하란 엄명을 내리셨습니다. 그렇군. 잠깐이면 된다. 물러서다오. 아, 이러시면 정말 곤란합니다, 장군님. 이랑을 들여보내거라. 네? 내 명령이다. 아, 그건 아니 됩니다, 공주님. 아, 분명 옥황상제 폐하께서. 감히 누구한테 말대답이냐? 한 번 더 내 말을 거역하면 지옥의 골짜기로 귀향을 보내버리겠다. 거기만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이만 실례. 이랑, 어서 와. 공주님, 드릴 말씀 있습니다. 어? 그랬구나. 역시 오공은 대단해. 킹드래곤의 시험까지 통과하다니. 네. 그런데 공주님, 12신마 중 서상원이란 자에 대해 아십니까? 12신마의 수장으로 뛰어난 꾀를 지닌 자라고 들었어. 그런데 그 자는 왜? 천자폐의 마지막 천자탄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건 모르지. 그치만 얻은 것이 화속성, 목속성, 토속성, 킹드래곤의 수속성. 남은 게... 그렇다면 설마... 오공이란 아이, 보통 내기가 아니라 들었다. 예, 그러하옵니다. 직접 옆에서 지켜보니 끈기와 인내심이 참으로 대단한 아이입니다. 그래. 저의 수업을 견뎌내고
지식의 셈에서 배우락에 천자탄마저 손에 넣었다 하옵니다. 그런가? 그렇다면 네 번째 천자탄마저 얻었단 말인가? 그러하옵니다. 게다가 이제 남은 천자탄은 단 하나, 금속성의 천자탄이옵니다. 금속성이라면 혹시 그곳에? 서생원의 기갑축 마을이라고? 이랑, 나 보리선원에 가봐야겠어. 하은아, 공주님. 여기서 나갈 수 있게 좀 도와줘. 안 됩니다. 인간계에 못 내려가시게 하라는 상제 폐하의 엄명이옵니다. 오공이랑 친구들을 도와주러 가야 된단 말이야. 부탁이야. 이대로라면 걔네들이 위험해. 어? 이랑. 이거 참. 할 수 없군요. 친구들을 위해서라니. 저도 옥황 상제님의 꾸중을 피할 수 없겠습니다. 미안해, 이랑. 이번이 마지막이야. 약속할게. 나 이거 이랑 장군님, 이번 일은 옥황 상제 폐하께 반드시 비밀로 해주십시오. 그래, 그래. 수고해. 감사합니다. 깜빡 속았지롱.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자, 이랑. 그럼 시작한다. 이랑과 똑같아져라. 백길 차! 고마워, 이랑! 맞지? 변신 대성공! 이랑 장군. 네, 염라 대왕님. 제가 급히 일이 있어서. 실례? 그럼 수고. 분명 좀 전에 여기서 나오셨는데 귀신에 홀렸나? 원래 모습으로 되돌릴 한. 다행히 아무도 눈치 못 챈 것 같네. 빨리 보리 선원으로 가야지. 잘들 있었어? 정말 오랜만이다. 잘 왔어, 샤오. 천계 생활은 어땠어? 이랑이 아니었으면 난 지금쯤 심심한 천계에서 생각만 해도 싫다. 밤이 늦었구나. 샤오 공주님도 고단하실 테고 삼장도 쉬어야 되니 남은 이야기는 내일마저 하거라. 네! 그래, 못한 얘기는 내일 하자고. 모두들 잘 자. 그래, 삼장도 푹 쉬라고. 짝이다! 서둘러라! 올라간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다.